혀가 하나. 우수하잖아요. 네. 개도 잘 안 타요. 빠지면 수영 잘 못 하거든요. 돈 벌면 뭐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를 딱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빨간 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 딱 끼고 앉아서 아, 이게 쓰지는 않고 이렇게 무릎 밑에 놓고 있죠. 이게 못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해요 저는. 앞으로 가는 건 해요. 자유형은 하는데 배영을 못 해요. 아, 근데 전 누우면 무서우니까 그냥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아니 그 아령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여기 누우면 힘이 들어가서 가는데. 겁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땅바닥에서 발이 떨어지면 무서워요. 네. 땅바닥에서 발이 떨어지면 무서워요. 네. 그럼 제주도는 가세요? 그렇죠. 제주도는 가죠. 비행기 한라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목숨 들고 가요. 한라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목숨 걸고 가요. 그래요? 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우와. 그러니까 제주도 갈 때는 한 시간이잖아요. 비행기 타서 이렇게 쿵 내릴 때 쿵 소리가 나면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장모님 좋아하시지. 갈 데가 없네. 안 가잖아 외국에. 맨날 붙어가지고 가니까. 집 밖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요? 네? 제주도 가도 일요일 날 새벽 가서 등산하고 막비행기 타고 올라오거나. 1박 2일 안 해요? 1박 2일 하기 힘들죠. 월요일에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제주도 가서 떠지면 한 3박 4일은 가줘야죠. 아, 그러고 싶죠. 와. 그럼 이 천장을, 똑같은 천장을 맨날 바라보고 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맨날 바뀌는데 천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같이 살면 숨 막히지 않겠어요?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숨 막히죠. 숨 막혀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가끔은 이게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데 집사람도 매일 그런 들어오시니까 네, 집사람이 그 자기가 나가죠. 여행 다니시고 여행을 가죠. 네. 네. 가는 걸 뭐라 그러진 않는데 야, 아세요? 저희가 아침부터 네.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네. 얘기를 좀 네. 나눠보니까 네. 이분이 왜 백년 손님인지 네. 대충 감이 오네요. 네. 그죠? 갈 데가 없으시네요. 갈 데가 없어. 갈 데도 없고 장모님하고 안 놀면 네. 놀아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사위가 장모님에게 자주 가는 이유는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되기 때문이에요. 장모님이 지금 어디 먼데 있으면 안 가셨어요. 이거는 장모님은 네? 멀리 안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딱 맞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친구 하기에. 그렇죠. 헬기 같은 것도 못 하겠네? 네? 헬리콥터. 헬리콥터요? 네. 놀이기구. 놀이기구? 네. 안 타요. 아, 돈 벌면 뭐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 등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살 거예요? 좋죠. 돈은 그래. 제가 다 쓰는데. 실수는 내주는 거야. 그렇네. 똑똑하네. 파리에 있는 거야. 파리에. 그래서 파리에서 여보 자기도 와. 그러면 난 못 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아, 그 돈 벌어서 다 뭐예요? 일단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맛있는 거 조금 먹거나 끝인데. 나머지는 뭐 집사람이 알아서 관리하겠죠. 야. 혹시 뭐 차를 막 이렇게 차 욕심이 있으시고. 차요? 네. 차는 잘 굴러가면 돼요. 지금 제 차가 10살인데 잘 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굴러가면 돼요. 깨끗하고.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자기가 하던 그 병원을 접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어느 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좀 해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놀란 것보다는 이제는 너무나 아, 저 마음이 어떨까. 한 번도 자기가 무슨 이렇게 어려운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일을 별로 겪지 않았다고 나는 보는데 내가 그때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자기가 그 종교를 갖고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저렇게 강한 사람이 저런 신앙 공부를 하나 해서 난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병원을 하다가 한 200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병원도 하는 게 힘들어지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정리를 하고 학교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학생 가르치고 이제 뭐 진료하고 이런 게 재미는 있죠. 뭐 돈은 못 벌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진료 수입을 딱 보여주면서
너무 저기하다. 그 네. 월급 몸값을 못 하는 거죠. 병원을 좀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병원 하실 때 히트 쳤는데 네. 왜 종합병원 갔어?